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 강의의 보처강입니다. 연해주의 현대사 시리즈를 설명할 때 이 극동시베리아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극동시베리아 공화국은 볼셰비키가 극동에서 백군을 몰아내고자 만든 임시적인 괴뢰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극동에서 백군이 소멸되자 1922년 당연하게도 소련에 편입이 되면서 사라지게 된 나라입니다. 더 자세하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러시아 혁명이 터지고 그리고 재차 또 볼셰비키가 무력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는 볼셰비키의 손아귀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의 귀족 군대인 백군이 볼셰비키 군대인 적군에게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적백내전이 터지게 되는 거죠. 볼셰비키는 초기에 공산주의 국가의 탄생을 원하지 않는 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의 지원군 파병으로 인해가지고 서부 러시아에서조차 간신히 먹고사는 처지였고 극동 러시아에는 손을 뻗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 극동 러시아는 연합국 특히 일본의 지원을 받는 해군 대령인 콜차크가 이끄는 백군에게 점령당합니다. 콜차크의 백군 군벌은 볼셰비키한테서 밀려난 사회혁명당, 볼셰비키한테 뒤통수 맞은 최고군단,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원하는 한국의 독립군 세력까지 이렇게 이러저러한 세력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데리고 다녔는데 일단 한국의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다 제각각이야. 그리고 콜차크가 일본이랑 찰싹 붙어가지고 일본의 앞제비가 되는 걸 보고 나서 대부분 나중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력들은 콜차크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았어요. 콜차크 정부는 5명의 수뇌부가 공동으로 안건을 갖다 정하는 연립정권이었는데 이 콜차크가 굉장히 독선적인 인물이거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머지 4인을 제거해버리고 자기 혼자서 다 해먹게 됩니다. 당연히 민심이 이반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던 뭐 멘셰비키 이런 친구들도 다 하나둘씩 콜차크를 손절하고 떠나기 시작했고요. 이때 시기도 안 좋았어요. 마침 서부 러시아에서 백군이 점점 적군한테 밀려가지고 패퇴하는 중이었고 극동 러시아에도 볼셰비키가 힘을 쓸 수가 있어가지고 극동 러시아에 있는 백군도 공격해가지고 패퇴시키는 중이었습니다. 콜차크의 패색이 굉장히 짙어졌죠. 그리고 콜차크에게서 등돌린 세력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다행인데 콜차크의 적으로 돌변해버립니다. 결국 연합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콜차크는 연일 적군한테 패배를 냈으며 결국 체코군단의 배신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처형당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극동 러시아까지 전부 다 공산화가 되고 러시아가 완전 통일됐으니까 연합국들이 굳이 싸워야 될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연합국들이 소비에트 측이랑 정부 협의하에 주둔시켰던 군대를 철수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전이 끝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다행이었겠지만 우리 역사는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철수하기로 해놓고 철수하지 않은 군대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일본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만주와 연해주를 먹으려고 침략 야욕에 들떠있던 상태였고 그래서 공산화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연합국들이 시베리아에 출병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군대를 파병했었죠. 각 연합국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가가지고 세력 다툼하지 않게 12,000명씩만 파병을 하자. 근데 일본군은 이걸 어기고 8만 명이나 파병을 했습니다. 당연히 연합국들은 야 너 혼자 지금 뭐하는 거냐 이러면서 뭐라고 한마디씩 했는데 당시 일본도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다 보니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추세였어요. 그러나 극동에서의 전투가 손쉽게 소비에트의 승리로 끝나버리고 연합국들이 꼼짝없이 그냥 철수해야 될 위기에 처하니까 일본은 막대한 전쟁 비용이랑 사상자까지 내놓고 나서도 뭐 하나 건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군부는 연합국들이 빠르게 그냥 철수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주둔하기 시작했어요. 못 먹어도 고라는 심정으로 말이죠. 근데 일본군도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 일본 군부는 주둔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일본 국내 여론도 아니 쟤네 시베리아 가가지고 괜히 돈만 쓰고 사람이나 죽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얻는 것도 없고 이런 여론이었고 당연히 일본 정부에서도 그만 뻘짓거리하고 들어오라는 여론이 대세였기 때문이죠. 제 아버지 막 나가는 일본 군부여도 당시에는 민간 통제가 어느 정도 먹히던 때여가지고 못 뺀다고 고집부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죠. 게다가 현지에서 최재형이 이끄는 독립군이 항일운동을 전개했고 여기에 러시아인이나 중국인들도 대거 참가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일본군한테 불리한 형세가 전개가 됩니다. 명분도 없으니까 연합국들이 계속 철수하라고 압력까지 주고 있었고요. 이렇게 중앙정부랑 일본 군부랑 핏대 세우고 나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에 니앙 사건이라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트레피칭이라는 신비주의 아나키스트가 있는데 얘가 이끄는 군대 그리고 플러스 박일리아라는 독립군이 이끄는 군대가 니콜라예프스크에서 일본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사실 뭐 파고 들어가면은 이것도 좀 사연이 깁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일본의 민간인들이 무장세력에게 학살당한 사건이라가지고 일본 내 여론은 급반전됩니다.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린 거죠.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 그래서 일본군은 연해주를 접수할 계획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니앙 사건을 핑계로
주둔을 계속하게 된 일본군은 4월 참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나 정부 요인들을 학살한 다음에 붙잡혀 있던 백군 인사들의 대부분을 석방시키고 그들을 재무장시켜서 소비에트와 다시 전쟁을 하도록 했죠. 이렇게 일본의 극동장악이 성공리에 끝나나 했는데 이 재무장악 백군이 오합지졸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다시 2년 만에 소비에트군한테 탈탈 털리고 다시 극동러시아는 공산화가 됩니다. 결국 일본군의 욕심 하나 때문에 적백내전이 2년이나 더 길어지면서 무의미하게 추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며 쓰러져야 됐었죠. 일본군은 미련을 못 버리고 본국에 증언을 요청하게 했는데 이미 주둔 과정에서 1만 명이나 사상자를 낸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하나 얻은 것이 없었거든. 본국에서는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922년에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떠난 뒤에 최종 승리자인 소비에트 러시아는 이 극동시베리아 공화국을 소련에 편입시키면서 극동시베리아 공화국은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근데 이후에도 일본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련이랑 극동시베리아 공화국을 두고 10년 이상 협상을 진행하는데요. 왜냐면은 은근슬쩍 연해주를 갖다가 좀 한번 어떻게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보자라는 심정으로 극동시베리아 공화국을 다시 독립시켜가지고 양국의 완충지대화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주장을 계속해요. 처음에는 소련 측이 아무래도 일본에 비해서 국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좀 협상에서 밀리는 모양새로 일관했었습니다. 스탈린도 야 그거 얼어붙은 땅 뭐가 좋다고 그렇게 달라고 하냐, 그냥 극동시베리아 공화국 독립시켜가지고 완충지대로 만들어줄까? 라고까지 나왔는데 일본이 이제 관동대진도 일어나고 대공황으로 인해가지고 일본의 경제도 나락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소련은 어쨌든 공업화에 성공해가지고 국력이 굉장히 일신이 되었죠. 그래서 1930년대에는 일본이랑 소련이랑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된 일본의 극동시베리아 공화국 존속 요구에 소련의 입장은 응 안돼 돌아가로 바뀌었죠. 그래도 일본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극동시베리아 공화국 좀 독립시켜주세요, 현지증 난단 말이에요를 외쳤는데 오모난에서 중국한테 시원하게 뚝배기 한방 깨지고 입을 닥치게 됩니다.